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철입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 7시쯤에 기상을 해갖고 원래 한 6시 반쯤에 기상을 하는데 조금 늦었고요. 그래서 대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8주 전이고요. 그래서 한국 대회 10주 전 오늘부로 이제 그 뭐야 머슬 컨테스트 우리 그 캘리포니아에서 프로 대회 뛰는 게 8주 전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체크인을 코치랑 이제 월요일날 할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사실 창조영이 대회를 뜁니다. 그래서 창조영 너무 지금 기대가 돼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따가 잠깐 창조영 대회 뛰는데 들릴 예정이에요. 일단 우리 저 한시에 머리도 좀 자르고 이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냥 블로깅으로 갈게요. 그래서 오늘 운동은 쉬는 날이고 그래서 조추가 뭐 하는지 오늘 뭐 창조영도 봐야 되고 지금 할 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럼 블로깅을 그냥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 자, 이제 아침에 유산소를 먼저 할 거예요. 오늘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몸에 좀 약간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조초 씨, 뭐 쉬는 날에 유산소도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강도를 너무 심한 걸 하게 되면 몸의 회복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회복이 좀 덜 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자전거로 500칼로리 정도를 태울 예정이에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 핸드폰 하면서 천천히 저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칼로리를 태우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그냥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유산소 하는 데서 자, 아무튼 이제 유산소 하고 그리고 또 찾아뵐게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 좀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따 진짜 이제 유산소 할 때 봐요. 유산소 하기 전에 커피 먼저 먹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하루를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중 하나고요. 이건 주디가 레코멘드 해주고 있는데 코코넛. 그래서 주디는 프로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대 많이 되고 주디 프로. 그래서 여자 비키니 선수인데 제가 오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 지금 딸 예정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천해준 거 코코넛 되게 맛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이거 에스프레소 프로 보라 색깔 맛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자, 유산소 마치 왔고요. 많이 진해졌죠, 좋죠. 야, 씨, 이거 진해지는 거 그냥 장난 상관. 미안합니다, 까불어서. 씨라는 뭐에 계란말이? 계란말이 만들고 있고. 조초는 먼저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럼이야. 유산소 마무리했고 쉬는 날은 이렇게 저강도로 유산소를 하는데 이렇게 땀이 많이 나요. 자 여러분 우리 창조형이 드디어 프로카드를 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저진 해갖고 지금 탑2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1등 할 것 같은데 아주 지금 기대가 크고 우리 창규형 웰컴 투 프로. 야 진짜 프로리그 오신 거 환영합니다. 형 진짜 너무 기분 좋고요. 그래서 이따가 가서 우리 창조형 우리 인터뷰도 좀 따고 그래봅시다. 주디도 너무 축하하고 주디랑 창조형 둘 다 한국 선수죠. 미국 LA 한국 선수인데 둘 다 1등을 할 예정이에요. 탑2기 때문에 일단 프로카드는 거의 이제 확정됐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따가 가서 인사도 좀 하고 형 내가 자켓 하나 해주려고 가서 자켓 하나 사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미리 싼 겁니다. 자 우리 와이프도 우리 한 거 두 끼랑 저는 쉐이크 하나 가져갑니다. 자 오래 나가 있을 것 같아갖고 자 좋죠. 머리 짧게 잘랐어요.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좀 오랜만에 짧은 머리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시원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케이. Okay. It's delicious. It's like smelling chicken. 지금 겁나 덥거든요. 여기가 지금 110도예요. 110도. 110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디 가냐면은 창조형 이 생크림 케이크를 먹고 싶다 그래서 주디 같은 경우도 뭐 생일인데 케이크도 못 먹었다 그래서 케이크를 좀 픽업하고 우리 뭐 찹쌀 또는 막 이런 것 좀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뿐만이 아니고 일단 빵집 가서 봐요. 창조형 진짜 씨 복받았다 이런 동생 어딨어 씨, 세상에.
사랑합니다. 자, 지금 시에라랑 저랑 자, 지금 시에라랑 저랑 이제 왔고요. 창규 형 만나러 갈 거예요. CJ, where's CJ? CJ, 어디서? Okay, go. Happy. 자, 이제 인터뷰 할 거고 CJ 선수가 이제 프로가 되세요. 아직 파이널이 안 끝나서 근데 너무 기분을 좋아할 수는 없고. 아, 좋아해. 여기 봐봐. 아, 많이 샀어. 프레즈로. 빵 부탁했더니 이렇게 많이 사왔네. 많이 안 샀어. 그 케이크도 따로 샀어. 응, it's over there. 고생한 좀 안 너는 이제 파이널만 안 남았습니다. 파이널 안 남았고 일단 창규 형이랑 인터뷰하려고 내가 다 준비해왔지. 마이크 내가 또 좋은 거 같고 그랬지. 일단 끝나고 일단 잘하고 이러는데 일단 현재까지 소감은? 뭘 아직 몰라 못 느끼겠어. 프로가 됐다는 거를 대반에 끝나봐야 알 것 같고 끝나고 소감 말씀드릴게요. CJ 김씨 컨디셔닝의 비밀이 뭔가요? 비밀은 모르겠고 보드카? 타이밍이 피크이기 너무 잘 떨리는 것 같아. 보드카? 와, 보드카. 보드카가 진짜 한수. 네, 당일은 보드카. 와, 씨. 와, 이거 형 유튜브 보면은 진짜 눈물 나겠다. 와, 씨. 456번. 와, 잘생겼어. 과장했잖아. 형에서 햄버거 먹었어? 파이널 전 햄버거. 와, 끝나고 오랜만에 먹고. 와, 야, 미쳤어, 진짜. 햄버거랑 프라이즈 먹었는데. 컨디션이 계속 유지가 잘 돼요. 너무 좋지. 저 프로님. 네. 그 오버럴 이기셨는데 제가 좀 겸손하게 아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버럴 프로는 또 다른 그 부디거든요. 맞아.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 프로님. 무슨 인터뷰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주디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얼굴 쏙 들어간 거 봐. 배고파요. 자, 인터뷰 빨리 하러 갑시다. 네. 여기서 아까 자, 우리 창조 형 주디 선물. 우와. 자. Oh, I'll be the stuff. Hold on, sorry. Here we go. 진짜 사줬네. 주디 오버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야, IFBB 프로 축하해. 자, 그러고 야, 주디만 사주면 안 되지. 우리 잘생긴 CJ 킴 뭐. Not overall, you know, but I want to put it on, but I want to get it dirty. 형 축하해. 사랑해. 어? 왜? 아니, 입어도 돼. 입고 하면서. So I could just launch it. Let's go.
See you guys. Bye guys. See you guys. Love it. How are you? 아, 너무 이쁘다. 이거 고마워. 야, 씨, 이제 어? It looks so good. 딱 프로, 야 프로. 야, 저거 입고 가면 난리 나지 이제 헬스장 다니면. 이제 베가스로 넘어와야죠 이거 입고. 넘어와야지. 오, 시즈 킴, 와 몸 더 좋아져 지금. 자, 한번 볼까? 와. 오케이, 무겁지도 않고. 좋아, 좋아. 오케이. 오, 좋아, 잘 어울려. 2X. 너 가방 기다려봐. 인스타그램도 빨리 바꿔라야. IFBB Pro. 야. 빨리 바꿔야지. 어? 이거 주는 거야? 프로 축하해. 나 이거 안 그래도 사려고 그랬는데. 형은? 아니야. 형 이거 진짜 좋아해지 왜? 어, 가자. You wanna give it to us? 어머. IFBB Pro. 축하한다, 형. 나이스. 백팩 어딨어? 방에. 야, 인터뷰하러 가자. 자, 우리 고생 많았어요, 형. 프로 된 거 축하하고 오늘 고기 많이. 우리 형님은 그냥 아, 형님 저의 제일 큰 서포터. 항상 같이 옆에서 운동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야, 이번에 하셨기 때문에 오늘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아. 프로가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워. 형, 난 진짜 행복하다. 아, 저도 항상 멀리 살지만 항상 응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힘도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내 형 응원 이번에 더 열심히 한 거 알아? 형이 정말 열심히 해갖고 나 열심히 해서 응원을 열심히 더 열심히 했지. 아, 그래서 아주 멋있었고 제가 어제 일부러 막 연락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항상 연락하면 1등 차이로 프로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시나랑 나랑 얘기해보다가 오케이 전화하지 말라 그래서 전화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러니까 땄잖아 그치? 내 지난번에 괜히 먼저 프로 딴 거 축하한다고 올렸다가 아주 그냥 아. 내가 징크스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그래서 게 내가 룰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막 굴럭 이런 거 올리면 다 프로 못 따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올렸습니다. 어쨌든 땄으니까 축하하고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 땡큐 땡큐. 이렇게. 형수님 형수님 고생 많았어요. 형수님도 형수님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 고생 많았고 주디도 너, 야 오버를 진짜 와 돌쳐짐 나 찍고 돌쳐짐 돌쳐 패밀리 너무 좋아. 진짜 베가스 오자마자 거기서 운동하고 여기서 오버를 한 거예요. 아, 기운을 받아갔어요. 기운 받았어요. 잘해드릴게요. 네, 베가스 오세요. 잘해드린다고 하셨으니까 꼭 오시고요. 아 조초 영상 보시고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원래 드랍핀 30불인데 20불 해드릴게요. 오~, 오 야 이거 대박인데? 꼭 매년 해주시고요. 형수님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블로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 헬스였습니다. 빠이 조초 헬스였습니다. 빠이